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드라마 연인 19화에서 부상을 입은 장현은 영랑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김자점을 만나게 되는데요. 왜 지금 상황에서 김자점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그런 우연을 계기로 장현 길채 부부가 어떻게 소용 조씨에게 통쾌하게 복수하게 되는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화에서 김자점은 영랑의 집에 온 남자가 누구인지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영랑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만 말했겠죠. 더군다나 김자점은 소용 조씨와 한 패거리이기에 영랑의 집에 온 남자가 장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장현은 더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높은 신분의 대감들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김자점이었을까요? 결국 나중에 김자점과 장현 사이에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우연히 김자점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인조가 죽고 복림대군은 왕위에 올라 효종이 됩니다. 효종은 김자점과 소용 조씨를 멀리합니다. 김자점과 소용 조씨는 자신들이 소현세자 부부를 제거해서 효종이 왕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효종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하죠. 김자점은 나중에 반역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실제 역사에서 소용 조씨는 장렬 왕후와 숭선군 부인 신씨를 원망하며 무당을 불러 수상한 일을 벌였습니다. 궁중 저주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적발이 됩니다. 이때 소용 조씨와 친분이 있던 김자점의 반역 사실까지 같이 드러나며 두 사람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드라마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내용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길채는 소용 조씨가 은장도를 묻으라는 지시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대책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 핵심은 소용 조씨의 궁녀입니다. 작품에서 궁녀는 어딘가 나사가 빠진 듯한 경솔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인물로 설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죠. 실제 역사에서도 소용 조씨는 효명옹주의 여종인 영희가 저주 사건을 고발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끝장나버렸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길채가 은장도에 대해 추궁을 당할 때 소용 조씨의 지시로 인하여 묻은 것이라며 당당하게 자백을 할 테고, 그에 따른 증인으로 소용 조씨의 궁녀를 지목할 것입니다. 역사에서 여종도 겁에 질려 소용 조씨를 고발했던 것처럼 드라마에서도 이 어리버리한 궁녀가 겁을 먹고 소용 조씨의 계략이었음을 실토하게 되겠죠. 은혜도 궁녀가 길채 집에 찾아왔던 것을 보았기에 길채를 위한 은혜의 활약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채와 궁녀의 증언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장현이 나올 차례죠. 장현은 소현세자 부부와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사실상 궁에서는 장현을 역적으로 취급하겠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김자점입니다. 김자점은 본인의 집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애첩 영랑의 집에 장현을 숨겨주게 된 것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김자점을 보고 갔기 때문에 무조건 장현을 탈출시켜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자점은 악당임에도 주인공 장현이 잡히지 않게 도와줘야 하는 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직접 대놓고는 못 도와주지만 장현에게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 오면 김자점이 또한번 장현을 구해줄 것으로 보는데요. 장현은 본의 아니게 자신을 지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은 모른 채 소현세자 부부의 억울한 죽음을 캐보고 조선 포로들을 구출하고 원손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인데요. 이때 소용 조씨가 악의 근원이었음을 알게 되고 관련 증인들을 확보합니다. 역사에도 나왔듯이 소용 조씨가 저주를 벌일 때 만나던 무당 같은 사람들을 알아놓는 것이죠. 길채가 은장도 사건을 지시한 것이 소용 조씨라고 고발할 때 장현도 소용 조씨가 만나던 무당이 누구라고 벽보를 붙여놓든지 해서 장현 길채 부부의 합작으로 소용 조씨에게 완벽하게 복수를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김자점도 소용 조씨와 엮여서 몰락하며 그동안 벌였던 나쁜 일들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이후 장현과 길채는 안전한 곳으로 떠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좋은 결말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